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 그래도 그만한 건 정말 다행이다. 머리를 다쳤어도 큰일이고, 척추 같은 데를 다쳤으면 얼마나 큰일이니. 하늘이 도왔다. 병원엔 얼마나 있어야 된대? 적어도 6주에서 4주는 있어야 되나 봐. 간병인이 있더라도 네가 좀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회사는요? 언니 외국 출장 갔다 생각하면 안 돼? 상민 씨가 있을 때 얘기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있을 때 얘기라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 거니? 이 사방한테 좀 신경을 쓰라는 말이지. 나중에 얘기해요.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언니 정말 형부랑 이혼할 거예요? 고집을 안 꺾는다. 채영아! 짠! 옛날에 내가 이뻐. 지금 내가 이뻐. 어? 옛날에도 안 이쁘고 지금도 안 이뻐. 야, 너 네가 이쁜 줄 아냐? 됐네, 아저씨. 그만 봐! 너 안 울어? 내가 왜 울어? 너 그럴 줄 알고 물은 건데. 야, 다른 때 같으면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어? 나도... 그게 뭐지? 내공이 생겨서 그런다. 내공? 그리고 이젠 네가 내게 됐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냐? 야, 너 기분 나쁘지? 이야, 많이 컸네. 옛날 같았으면. 아야! 아! 그래,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울었겠지. 아우, 너 일로 와. 너 나 혼나. 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아기 전에 문 단속 한번 하거라. 네. 나영이도 이제 그만 자거라. 네. 김기훈. 김기훈 씨, 김기훈 오빠,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빨리, 오빠가 잘못했잖아. 가슴이 넓은 내가 해야 한다 이거지. 하고 싶은 마음은 부스트 같은데. 에이,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에이. 아버님은요? 잠깐 나가셨어. 좀 어때요? 괜찮아.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아침에 들렸어요. 고마워. 직원이 다쳐도 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늘 간병인이 올 거예요. 아버님도 피곤하실 테니까 들어가셔서 좀 쉬시라고 하세요. 콘도 공사 자질없이 진행되는지 좀 알아봐. 회사 일은 잊어버리고 건강만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어.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하고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알려주지 않는데 아, 경찰청에 있는 아는 선배한테 의논을 했더니 전화를 해줬으니까 찾아가 봐. 아, 네 신분 확실하게 밝히고 주소를 찾는 이유도 얘기를 했으니까 알려줄 거다. 웬걸 그렇게 많이 사오셨습니까? 더러 손님들도 올 텐데 대접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케이크는 이서방도 좋아하니까 같이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사회는 자식 아닌가요? 저한테도 자식인데요. 이서방 빨리 낳아야 되네. 예, 어머님. 사람들은 자식들이 애물단지라고들 그러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저놈이 살갑진 않아도 그래도 둘이 토닥거리면서 잘 살아왔었습니다. 장가를 가고 나서야 왜 그런 소리들을 하나 하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남들은 잘난 며느리, 부자 며느리 봐서 팔자가 늘어진 줄 알겠지만은 별로 마음이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한 구석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주가 좀 너그러우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그럽니다. 손바닥에 저 혼자 소리가 납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겠지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나나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길 바라야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사부인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그동안 민주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